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SNS텍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1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한전산업 진입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05%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11월 15일에 진입했던 비나텍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3,600원에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2.2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나텍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현대차가 좀 수소 경제에 대해 다시 좀 불을 지피는 느낌이어서 그런 수혜도 혹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비나텍도?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수소 경제 관련된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뭐 정부 주도 하에 지금 계속해서 산업이 커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수소 관련된 좀 정책들이 몇 개 좀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업종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뭐 세계 뭐 최초라고 볼 수 있겠지만 M&A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어떤 주변까지 좀 모두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눌렸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 살짝 좀 소외가 받다 보니까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신고가를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나텍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유효하고요. 수정 전략 없이 목표가 유지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 오늘은 이제 AI 섹터. 예,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좀 AI 섹터를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적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AI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일단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좀 상당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5년간 한 3천억 이상의 예산이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이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함께 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좀 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AI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넘어서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활용성 한계를 좀 개선을 하고 지속 가능한 좀 성장 가능한 좀 AI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 좀 사업 목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8개 세부 기술에서 한 22개 정도 과제가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진행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좀 마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내년 예산에 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 시에서 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광주시가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정부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지만 광주시에서도 한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AI 직접 도시 조성 사업 1단계에서 지금 2단계의 전략을 수립을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AI 융복합 중심지로 좀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한 상황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성과를 좀 계승을 하고, 지금 2단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략 수립을 박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지금 드라이브를 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로 보게 되면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실증 장비,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5년부터 좀 진행될 2단계 관련돼서 지금 AI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뭐 사업 기반 조성을 좀 하는 등 다양한 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AI 관련된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아닐까 좀 싶은데, 지금 이제 대본을 준비한 이후에 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AI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제 금융권에 있는 이제 업체들이 좀 AI 플랫폼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이제 AI를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좀 잇따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강화에 좀 박차를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기존 은행들, 뭐 핀테크 업체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권도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심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AI 통합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한금융 쪽에서 봤을 때 AI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지금 뭐 하이로보 적립 투자 서비스를 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는 등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내 이제 인공지능을 좀 싣고 뭐 딥러닝 기능을 실어서 이제는 뭐 투자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AI 기술이 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산업군에서 활발히 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A 섹터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소 섹터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갈 수 있는 섹터 AI 선정을 해주셨고 특히나 긍정적인 거는 이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셨어요? 아, 일단은 저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기술력을 가진 종목은 네. 아니고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선정을 네. 하신 거죠? 이제 아, AI 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 플랫폼이죠. 이제 원티드를 좀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9월에 이제 8월에 좀 상장을 한 신규 상장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에 매출액 90억, 영업이익 25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배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매월 평균 8% 매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이런 성장이 분명히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AI 관련된 부분에서 라이프 커리어 플랫폼을 지금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런 섹터에서 입지를 좀 공고히 다지고 있는 부분을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긱스 사업 같은 경우는 IT 직군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를 좀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HR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기능을 무료로 좀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고 추후에 이제 유료화 기반으로 해서 고객층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난주에 살짝 좀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매수의 찬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이죠. 이제 5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원티드랩입니다. 목표가 정고점 부근이 54,000원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